네, 출발 증시 현황 이어집니다. 오늘은 김민수 대표 모시고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 쉬고 오셨습니다. 네, 하도 잘 쉬어서 얼굴이 누렇습니다. 네, 잘못 쉬신 것 같죠. 아, 그런가요? 연휴 기간 동안에 네. 부루마블을 너무 열심히 하셨군요. 네, 하루에 한 5판씩 하다 보니까 주사위가 맨질맨질해졌습니다. 그래요. 네. 신경 쓰이는 게임이죠. 네, 이제 약간 터나옵니다. 이제 판만 보면 터나옵니다. 부루마블에서 벗어나서 오늘 네. 이제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네. 이제 2월도 딱 중반까지 왔어요. 그렇습니다. 2월 들어서 사실 외국인의 누적 그 수급을 보니까 매수로 지금은 잡히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수급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흐름이 어땠는지 조금만 정리를 해볼까요? 네, 2월 달 들면서 조금 바뀌기 시작하죠. 우리 외국인이 좀 돌아왔어요 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살짝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시장에 조금 더 좀 온기를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는데 여전히 또 기관 관련된 동향도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연휴 기간과 함께 나오는 이제 2월 달 전반적인 동향을 글로벌 증시와 함께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지금 한때는 한국이 가장 또 글로벌 증시에서 좀 선도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2월 달은 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온 동향까지 봤었을 때는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 약간 좀 하회돼 있죠. 그래서 상대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미국의 S&P 500이 가장 연휴 기간 동안에도 꾸준히 좀 올라온 모습들이었고 그리고 중국 상해 종합 지수도 의외로 2월 초반 이후에 강한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한국 증시만 약간 소외받는 측면들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키 맞추기가 한번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오늘 시장을 바라보게 되면 특히 연휴 사이에 가장 얘기 많이 나왔던 게 반도체 쪽이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선정과 함께 조금 더 지수의 흐름들이 약간 키 맞추기가 좀 더 나오지 않을까로 바라보면서 이번 주를 조금 더 기대를 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어떤 지금 2월 달까지 이어졌던 여러 가지 흐름들을 봤었을 때 코스닥 쪽을 같이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는 거의 뭐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 정도였는데 코스피 쪽에서도 외국인들이 살짝 이제 매수세로 좀 돌아서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조금 더 눈에 띄고 있고요. 네. 하지만 여전히 기관 그리고 연기금 이쪽은 큰 변화가 없는 상황 쪽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는 흐름들이죠. 그래서 이를 받아내는 구조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조금 더 낫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연일 매수세가 조금 더 우위를 하면서 보이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개인과 외국인들 쪽에서의 무게가 조금 더 실려 있고 여전히 기관 쪽에서는 관심이 없고 그런 상황 쪽에서 지수에 대한 견인력을 조금 더 외국인과 함께 바뀌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개인은 개인이라고 쳐도 외국인들에 대한 동향들이 앞으로 이제 2월 남은 증시도 조금 더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 사이에 사실 이제 시장을 쭉 끌어올렸던 것이 수급이 계속 좋아서 올라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최근에 증시 자금, 주변 자금 동향은 좀 주춤한 그런 상황인가요? 네, 증시 주변 자금을 보게 되면 일단 저희가 유동성이라고 표현하는 여러 가지 흐름들 쪽에서 약간 지금 최근의 동향을 보게 되면 조금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네. 대표적으로 지수는 그래도 그 자리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떤 고객 예탁금을 보게 되면 한때 70조 이상 훨씬 넘었던 부분들이 약간 고점 대비해서 9조 가까이 하락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존은 60조 원대 이상은 유지를 하되 아직 좀 고점에서 좀 밀리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연휴 뒤에 이런 부분들이 좀 보강이 되면서 고객 예탁금이 다시 변화가 나오는지 흐름들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반대로 보게 되면 신용잔고가 오히려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동안 신용잔고가 증권사에서 자율 규제와 함께 좀 막아놨었죠. 그러다가 풀리자마자 바로 신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지금 고객 예탁금과 신용잔고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약간 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쪽에서 약간 단기적인 질은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다시 연휴 이후에 그러니까 설 때 좀 뺐던 자금을 다시 집어넣으면서 보강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닥에서 조금 더 외국인 수급에 네. 앞으로는 조금 기대를 걸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과 연동해서 볼 수 있는 달러화의 방향성도 좀 체크를 해보죠.
네, 달러가 중요하죠. 외국인들에 네. 대한 또 스탠스를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가장 먼저 이제 달러와 인덱스 즉 달러가 어떤 식의 변화를 가져갔느냐라고 봤었을 때 한때는 지난 2월 초 같은 경우는 다시 의외로 달러가 강세로 가지 않을까라는 쪽에 대한 변화가 나오다가 91대에서 딱 막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락 반전하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달러화를 바라보는 입장은 아무래도 지금 미국의 전반적인 상황들이 이제 경기 부양책과 함께 또 계속 돈을 푼다라는 시각이 나오다 보니까 달러가 약세 쪽으로 가는 모습들이 좀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위는 막혔기 때문에 그럼 다시 아래를 테스트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90대 밑으로 다시 내려오면서 또다시 달러가 약세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신흥국 입장 쪽에서는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방향이 다시 90대 밑으로 인덱스가 턴하는지도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유가도 같이 결부시켜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의외로 유가가 이제 강한 모습들이 나오죠. 특히 이제 WTI 기준으로 60달러대까지 육박하는 상황들인데 이를 잘 보시게 되면은 60달러대는 의미가 있는 게 과거 코로나19 사태 전에 나왔던 가격 대부분 60달러대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를 안착하게 되면은 유가는 일단 약간 상품 가격 그리고 또 원자재 가격의 특성을 봤었을 때 일단 인플레이션이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대표적인 원자재다라는 관점 쪽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상황들이고요. 오히려 60달러대를 안착해서 좀 가파르게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뭐 정유주에 대한 시각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속도가 붙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향권들이 나올 수 있다는 쪽에서 일단 60달러대 이상의 어떤 유가의 속도 한번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는 조금 더 이제 범위를 좁혀서 네. 업종별로는 그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네 일단 기관과 외국인보다 이제 개인 먼저 생각을 네. 해보게 되면은 네. 업종별로 봤을 때 여전히 개인들의 전기전자 사랑 그리고 삼성전자 사랑, SK 하이닉스 사랑 여전히 뜨겁습니다. 네. 그래서 2월 달까지도 여전히 개인들은 전기전자 쪽에 계속 매수가 강화된 모습들이고요. 또 현대차를 비롯한 운수장비 쪽도 여전히 강한 모습들로 나오고 있는 흐름들인데 그럼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매도가 여전히 이어진다고 어떤 업종별로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화학 쪽 그리고 또 의약품 쪽에 의외로 매수세가 좀 많고요. 또 금융업종도 의외로 매수세가 많다라는 얘기는 지금 이제 금리가 상승하면서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수혜 쪽을 금융주로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쪽도 네. 분명히 염두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기관도 별로 시장에서 매도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매수하는 쪽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섬유 의복이고요. 최근에 좀 살아나기 시작하죠. 그와 함께 화학 쪽도 의외로 외국인과 같이 매수를 한다는 얘기는 일반 석유화학 쪽뿐만 아니라 약간 2차전지 쪽과도 같이 결부된 흐름들이죠. 게다가 건설주, 운수창고, 증권주까지 연기금도 거의 비슷한 기조를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섹터들은 기관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일단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부각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서서히 앞으로 변화가 나올 수 있는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타격을 받았다가 회복하는 측면 쪽에 무게를 두는 섹터들이 조금 더 눈에 띈다라는 쪽도 바라보시면서 지금 대응을 짜는 것도 좋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에 있어서는 여전히 뭐 화학 업종에 대한 관심이 네. 절대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게 보이는데 구체적인 종목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외국인 순매수한 종목들 한번 쭉 살펴보게 되면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역시 LG화학입니다. 네, 그런 쪽에서 네이버 카카오 당연히 또 눈에 띄고 있고요. 게다가 또 게임주 NC소프트 넷마블 이런 게임주 쪽에 대한 시각들이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철강 쪽에 포스코라든가 뭐 현대차 의외로 또 현대차를 매수를 하고 있네요. 이런 쪽에서 봤었을 때 눈에 띄고 있고요. 코스닥은 바이오주를 뺀 나머지 쪽을 봤을 때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마찬가지로 게임주가 들어갑니다. 즉 BBIG 쪽에서 게임 쪽의 한 종목을 담당하는 여러 가지 변화가 같이 나오고 있다라는 쪽이고요. 또나 5G 쪽에서 저희는 요즘엔 별 관심이 없는데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쪽이 KMW다라는 네. 쪽도 상대적으로 눈에 띄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순매수한 종목들과 여러 가지 분위기를 봤을 때 일단 눈에 띄는 게 KB금융이라고 봐야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주는 싸다. 그리고 금리에 관련된 변화에 기대감이 높다는 쪽에 변화가 나오고 있고요. 효성 같은 경우도 효성 관련주들 자회사를 다 올랐는데 지주사만 올랐다라는 관점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고요.
코나이 같은 경우 최근에 또 재난지원금 또 4차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와 함께 지역화폐에 대한 성장까지 생각하게 되면은 물론 아직까지 뭐 환기 종목이고 그렇다고는 하지만은 영업이익이 분기에 100억씩 나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상당히 기대감이 앞으로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OLED 관련된 소재 쪽의 대표주자 덕산네오룩스도 외국인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라는 쪽에서 계속 관심은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관 투자가들 종목들도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기관 쪽에서는 일단 눈에 띄는 게 LG전자를 가장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전장 쪽에 대한 LG전자의 사랑은 좀 뜨겁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정유 쪽에 S-OIL 눈에 띄고 있고 화학 쪽 금융석유 롯데케미칼 거기다가 대한항공도 서서히 매수하는 모습들도 눈에 띄는데 DL이라는 종목도 눈에 띄죠. 그래서 지금 어떤 지주사지만 과거의 여천 NCC 관련된 네. 쪽에 그 지분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관심이 높은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들은 K-콘텐츠에 대해서 사랑이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사마 네트워크스, YG엔터, A스토리 이런 종목들에 대한 변화가 눈에 띄고 있고요. 그 밖에 덕산네오룩스, SFA 모두 다 OLED 관련된 쪽으로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 에코프로, LNF 모두 다 또 2차 전지 쪽인데 그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또 S-OIL이나 어떤 정유주에 대한 시각들은 여전히 뜨겁다라는 쪽과 함께 말씀드렸던 SFA도 OLED에 대한 관심이 높고요. 게다가 또 디오란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오스템 임플란트나 이런 치과 쪽이 작년에 기저효과와 함께 변화가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도 치과 관련주들 좀 다시 봐야 될 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워낙 실적이 또 좋았었고 네. 그 이후에 이런 쪽으로 수급도 좀 그러니까요. 들어오고 있다는 네. 게 확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2월 들어서 이제 한 반 정도 지나온 상황에서 주요 수급 주체들의 상황은 어떠한지 종목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대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